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문과학 종로 학원 김화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좀비 기출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실전편 54강입니다. 카등기 담보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하시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자, 카등기 담보법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카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일단 카등기 담보법은 소비세차 채권, 즉 대여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을 해야 되죠. 그럼 1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이 소비세차 대여금 채권이죠. 시가 2억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카등기했습니다. 1번은 적용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은 매매대금 보입니까? 그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소비세차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3번,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가 나오면 이건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납니다. 이건 채권액보다 부동산 가액이 더 미달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3억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당 부동산입니다. 그럼 시가는 4억이지만 이미 2억짜리 저당권이 있죠. 그럼 현재 가치가 2억밖에 아니네요. 그러면 채권액은 3억인데 현재 가치가 2억짜리 부동산이라 이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현재 가치 학개론에 나온 건데 제 민법에 좀 써먹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카등기 담보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무하면 제일 그대 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청사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 과실 소지권은 이제 채권자에게 계속하죠. 청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실은 이제 채권자가 취득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카등기 담보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기속청산과 그 다음 처분청산이란 경매를 말하죠. 경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나 뭐 청산 같은 말입니다. 채무자가 틀렸습니다. 4번 카등기 담보에 채무자 채무변제가 선이행이죠. 그리고 채권자의 가등기 말소가 후이행이라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원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알 수가 없죠. 거래 실질이나 당사자 의사해석 문제입니다. 이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 후에 없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그 통지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되죠. 이때 통지해야 됩니다. 즉, 줄돈 없다, 돈 갚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 맞았죠. 공제한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로 담보된 채권도 포함시키죠. 같이 빼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통장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권자가 통장 청산 금액이 객관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일단 실행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 기간은 진행합니다. 단, 나중에 실제로 청산금을 줄 때는 그때는 객관적 청산금을 줘야 됩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담보 목적 물에 대한 과실소지권은 채권자에게 계속된다? 중간이 틀렸죠.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난 후가 아니라 청산 절차 종료 후죠. 청산 절차 종료 후부터 이제 과실을 채권자가 취득합니다. 4번, 가등기 담보법 틀린 겁니다. 1번, 담보가등기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된 경우
그럼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았습니다.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약정의 문제입니다. 실질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 매매 대금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말이 맞게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이 4번은 맞습니다.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하면 이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법에 있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5번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 얘기처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수 있듯이 여기도 가등기 담보 설정자 될수 있습니다. 즉 물상보증인 가능합니다. 2번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하여 이제 구속되고 다툴 수 없습니다. 3번 공사대금 채권 나오면 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되죠. 4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도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가등기 담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있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 유튜브 채색 목록에 좀비 기술특강 실전평가 아닌 거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하신 더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실전편이 아닌 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한 해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호환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